안녕하세요. 라노 네이미 플라워 플로리스트 이진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반려 딸기 식물을 심으실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서울 스트로 베리 페스타는 국내 최초 도심 속 딸기 페스티벌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딸기 전문 박람회인데요. 이상 기후로 인해 딸기 작황 상황이 좋지 않아 점점 딸기 농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베리가 찾아낸 건강한 땅에서 자란 딸기를 오늘 저와 같이 함께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어보기에 앞서서 제가 먼저 이 화분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화분은 재사용 문화를 위해 다해 용기 렌탈 서비스를 운영하는 트래시 버스터즈에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지속 가능한 건강한 환경을 위해 폐기되는 컵을 재활용하여서 오늘 화분으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베리가 찾아낸 건강한 땅에서 자란 딸기를 같이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재료를 보시면 트래시 버스터즈 컵, 딸기 모종이 있고요. 마사토, 개양토가 있습니다. 보시면 트래시 버스터즈 컵에 배수가 잘 되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밑에 배수가 잘 되도록 마사토를 먼저 깔아주실 건데요. 마사토를 어느 정도 깔아주시냐면 여기 적혀 있는 다해용 컵입니다. 윗부분까지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해용 컵입니다. 윗부분까지만 마사토를 제일 먼저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흙을 넣어주실 건데요. 제일 먼저 한두 번 정도 흙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모종에서 분리를 해줄 건데, 분리를 해주실 때 제일 주의하실 점은 줄기와 뿌리가 다치지 않게 조심해서 꺼내주시는 걸 주의해주시면 되세요. 살살살 누르면서 줄기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해줍니다. 흙을 아까 두번 채웠고, 한번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넣어주실 건데요. 세게 누르지 않고 여기 있는 부분을 살살살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완성이 다 되셨으면 물을 주셔야 되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물을 주실 건데 이름을 적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물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 딸기에 이름을 정해주실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반려 딸기 이름을 정해주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고 꽂아주신 다음에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물을 주시고 사랑을 듬뿍 주시면 조금 더 빨갛고 맛있는 딸기가 완성이 되실 거예요. 적으셨으면 이름을 꽂아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완성입니다. 반려 딸기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은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물주기. 물주기는 식물을 키울 때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물을 너무 많이 수시로 주면 과습으로 식물이 죽을 수가 있고요. 물을 너무 안 주시면 식물이 말라서 죽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주기는 어렵지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물을 마실 때, 목이 마를 때 물을 많이 마시는 걸 좋아하는 것처럼 식물도 뿌리가 말랐을 때 물을 마시는 걸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흙을 만져봤을 때, 겉흙이 말랐을 때 물을 듬뿍 주신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온도입니다. 딸기는 베란다에 영하로 온도가 떨어지는 날에는 안으로 들여와서 키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영하가 아닌 영상의 기온일 때는 베란다에 놓고 온도가 조금 따뜻하게 키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빛입니다. 식물은 빛을 굉장히 좋아해서 따뜻한 햇살, 햇볕이 있는 곳에 빛이 내리쬐 수 있도록 식물을 놓아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 집에는 식물의 빛을 맞출 수 있는 곳이 없다 하시는 분은 식물등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번째는 바로 관심입니다. 식물은 적당한 관심과 애정을 주어야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물주기, 온도, 빛, 관심까지 기억해 주셔서 반려 딸기를 잘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물 주실 때 어떻게 주시는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면 물을 주실 때는 한 부분만 물을 주시는 것보다 골고루 번갈아 가면서 물을 흡수할 수 있도록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보시면 물이 천천히 내려갈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이 다해용 컵은 물이 내려가는 게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기다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물을 줄때 이만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뿌리까지 닿을 수 있도록 충분히 주셔야 합니다.
존베리가 찾아낸 건강한 땅에서 자란 딸기를 오늘 같이 심어보았는데요. 주의사항 4가지를 꼭 기억하셔서 반려식물 딸기를 잘 돌봐주시면서 올 여름에 맛있고 빨간 딸기를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식물은 도전해보면 되시니까요.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식물은 키우면 키울수록 알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스트로베리 페스타에서 딸기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즐겁고 따뜻한 시간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